언론이나 전문가분들께서 공급 얘기를 많이는 다루지만 실제로 그 공급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을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입주 물량이 나와도 금리가 매우 빠르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양상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의 변화, 금리의 레벨, 그것과 공급을 같이 봐야 되지. 공급만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라이프 자산 운용의 배문성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는 처음이시니까 또 인사 한번 좀 부탁드려볼게요. 아, 네. 저는 그 라이프 자산 운용에서 현재 채권 운용과 주식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배문성입니다. 아, 채권도 하시고 주식도 하시나 보네요. 아, 네. 두 개 둘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종합적인 시각인데다가 오늘 얘기해 주실 거는 또 부동산. 네. 부동산은. 그러면 채권, 주식, 부동산 모든 것의 전문가 뭐 이렇게. 부동산은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한다는 건 다 전문적이진 않다는 거죠. 네. 네. 뭐 제가 늘 소개할 때도 저는 항상 그런 소개를 하는데 이제 은행, 보험, 운용사, 증권사 다 다녔으니까 많은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한데 요즘엔 또 이게 융합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해본 게 뭐 남들 못 본 거 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강점이 있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팀장님이 보시는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분석은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신선하다 이렇게 느껴주시는 이유가 시각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이제 경험을 살려서 부동산을 또 이렇게 금리와 연관시켜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사실 제가 작년 가을에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뭔가 하락이 잘 적중을 해서 그에 대한 그 반향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올 상반기에는 반대로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작년에 내리고 올해 오르고 이런 것들도 여전히 어떤 그 채권쟁이의 시각, 매크로 같은 거로 설명이 잘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과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앞을 좀 조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차근차근 좀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 근래 많이 소개해드리는 표인데 뭐 우리나라의 투탑, 누가 봐도 투탑인 반포와 압구정동의 이제 아파트 평균 평당 가격이고요. 숫자는 이제 부동산 114 통계라서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 통계에 관련해서 지금 말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네네. 뭐 부동산업도 뭐 통계가 좀 조작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실거래가 이외의 통계들은 다 결국은 사람이 평가한 가격을 입력한 거라서 좀 어느 정도 좀 부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114와 KB 같은 경우는 약간 호가 중심으로 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호가가 상승장일 때는 실거래가랑 유사한데 근데 이제 하락장일 때는 좀 실거래가와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고서 한번 이 표를 봐주시면. 근데 솔직히 실거래가라고 하더라도 그게 믿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4,000세대 중에서 10세대가 거래됐다. 그러면 그 4,000대들을 다 대표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은 있죠. 부동산은 장외시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가령 작년 가을에 15억이었던 아파트가 갑자기 8억에 거래된 게 있는데 야, 그러면 이 8억이 진짜 이 모든 단지 가격이 다 떨어진 거냐. 그렇죠.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사람이 작업이 들어간 거고 이게 우월하냐 이게 우월하냐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기준을 감안해서 보시면 보셨을 때 2000년부터 2006년은 뭐 거의 한 3배 정도 올랐었던 이게 지금 평당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포 기준으로 2000년에 1,300만 원이었던 게 4,400만 원으로 3배 올랐네요. 올랐고 그리고 요 이제 로그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2006년부터 2016년 2006년 가격을 거의 2015년에 회복할 정도로 상당히 장기간 이제 하락 및 횡보를 들어갔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2016년 이후에 이제 대략 두 배 정도 오른 우리에게 익숙한 가까운 이제 불장이었던 거죠. 2015년에 4천만 원에서 2022년 기준으로 반포는 이제 평당 1억 시대를 연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뭐 금리 공급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그냥 요 그래프만 보시면 그냥 급등했다가 뭐 이제 쉬었다가 기간 기간 조정과 그런 걸 거치면서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다시 한번 또 분출한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2006년부터 2016년 대략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저 때는 그럼 왜 하락하고 횡보했냐 그리고 지금은 그럼 저 때보다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약간 그런 게 좀 비교가 돼야
지금이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네. 정말 바닥 다지고 다시 가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 네. 근거로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기를 좀 더 실거래가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뭐 네. 대치동이나 잠실 뭐 역시 가장 선호된 아파트들 여기를 보시면 2006년대 최고가를 찍고 나서 네. 2008년에 금융위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급락을 좀 했다가 2009년에 굉장히 센 반등을 했지만 그 뒤로 한 4년 가까이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게 집값이 낮아져서 결국은 2013년이면 2005년대 가격으로 이제 가격이 롤백하는 약간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006년과 2009년이 약간 더블탑을 찍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뒤로 반고점을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그 뒤 4년은 굉장히 이제 힘들었다. 약하게 네. 힘들었다라는 거고요. 그 긴 스토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건설사에서 애널리스트를 할 때 그럼 도대체 집값은 뭐로 설명되고 이제 뭐가 결정하냐 사람들이 다들 뭐 집값은 심리다 정부 정책이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증거가 된 게 뭘까 네. 예, 이 부분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마치 채권이나 대체 투자 할 때 밸류에이션 하듯이 집값과 이제 그 집값의 어떤 임대 수익률 이런 정보를 이제 취합을 해 나갔는데요 취합이 그러니까 시점이 늦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매 실거래가는 2006년부터 그리고 네. 전월세 실거래가는 2011년부터 이제 취합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 임대 수익률 자체를 제대로 구하려면 2011년부터 자료를 취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2011년 당시에 이제 비교적 신축인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 중심으로 자료를 이제 쌓아갔는데 비교적 신축으로 제안한 이유는 이제 구축일수록 수리가 된 집과 아닌 집 간의 어떤 임대 수익률을 임대료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니까 임대료가 대부분 비슷한 그리고 많은 통계가 모이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계산해 보니까 세전 임대 수익률이 저렇게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준금리는 아시다시피 추세적으로 내려왔고 네.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 역시 추세적으로 낮아져 온 거죠. 이게 대략 평균적으로 1%포인트 정도의 간격을 이렇게 두면서요. 또 개인들이 집을 한번 사면 평균적으로 가계 주택 보유 기간이 한 9에서 10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런 그래프 양상을 보면 아 이거는 아파트를 사는 건 거의 장기 채권을 사는 것과 유사한 거다. 그래서 2010년대에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어찌 보면 기준금리가 계속 저렇게 낮아진 금리가 낮아진 덕분에 장기 채권을 사면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이제 이익이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도 상당 부분 저렇게 금리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1% 정도 차이 난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꾸준히 1% 정도씩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밖에 높지 않다라는 건 굉장히 굉장히 안전한 자산, 뭐 사람들이 굉장히 사고 싶어 하는 자산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근데 왜 1%포인트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예금금리는 기준금리와 유사하고요. 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2%포인트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거든요. 2%가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략 LTV 50%로 조달을 하면 그러면 내가 집을 사는데 드리는 비용이 딱 기준금리 플러스 1%포인트 정도를 내가 평균을 내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큼의 임대수익이 나오기만 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맞춘 가격에 집을 산다. 물론 이거를 다들 계산하고들 사는 건 아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게 기준금리 정도의 수준,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해야 될 국채만큼 안전하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난 안전자산이고 사실 채권 투자의 묘미는 결국은 원금을 손실 보지 않는다. 그렇죠. 뭐 국채 같은 건 정말 절대로 맞아요. 원금을 손실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손해 볼 일 없다라는 약간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이게 그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를 이 그림으로도 설명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참 1주택만 보유했을 때 우리나라가 보유세 부담이 되게 좀 적은 편이기도 해서 만약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보유세 부담이 뭐 거의
집값에 뭐 1%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저것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담, 세부담도 좀 적다 보니까 네. 회전 임대 수익률이 저렇게나 낮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 그러면 이제 집을 채권이라고 본다면 이제 채권 시장의 논리를 부동산 시장에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흔히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언론에서 주로 공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분양이 적어서 혹은 뭐 내년 입주 물량이 적어서 집값이 오를 거다,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의 논리로 전망을 하는 건데 물론 채권도 그렇긴 합니다. 앞으로 뭐 공사가 발행을 많이 하면 공사채 가격이 내려갈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공급 물량 가지고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사실은 공급 물량보다도 근간에 더 좀 중요한 게 금리의 흐름이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로 2020년에 당시 코로나가 막 이제 발발을 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1.5%에서 0.5%까지 낮췄던 저 시기에 공사와 은행이 채권 순발행을 저렇게나 많이 할 때도 일반회사와 캐피탈사도 역시 순발행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사와 은행은 좀 더 안전한 곳이니까 이렇게 발행을 한다. 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돈을 빌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덜 안전한 일반회사나 캐피탈회사 들도 돈 빌리기가 쉬웠다라는 얘기죠. 네. 심지어 발행을 저렇게 늘리는데도 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발행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반면에 작년 하반기 기준금리를 1%에서 3.25%까지 무섭게 올리던 시기에는 네. 뭐 공사와 은행이 순발행을 저렇게 하니까 일반회사와 캐피탈사는 오히려 순상환을 저렇게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상황이 좋아서 그럼 상환을 했냐. 그게 아니라 아예 돈을 못 구하니까 채권을 발행이 안 되니까. 만기 됐는데 가져오세요 돈. 그렇죠. 이렇게 한 거죠. 그럼 그렇죠.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저때 뭐 한전 2년물이 뭐 거의 6%를 찍을 정도로 공사들, 은행들 발행을 많이 하니까 금리를 또 계속 조달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었고요. 채권시장과 부동산시장의 또 가장 큰 유사점 중에 하나가 둘 다 되게 서열화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권도 AAA, AA 이렇게 등급이 서열화돼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도 뭐 현실적으로는 기분은 나쁘지만 뭐 강남, 뭐 강남 3구 뭐 3급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뭐 3급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애써 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3급지 혹은 등급이 높은 회사 채권이 더 비싸고 더 수요가 먼저 가고 그런 관점에서 공사와 은행 채권을 뭐 강남 3구 뭐 입주 물량 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보고 일반에서 캐피탈사는 뭐 수도권 뭐 그 기타 수도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고서 살펴보면 금리가 2020년처럼 저렇게 낮아질 때는 뭐 강남 3구에 뭐 물량이 뭐 아무리 많아도 또 그리고 수도권도 역시 수요가 다 가고 심지어 그게 가격을 막 밀어 올리면서까지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저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구축 효과 네. 물량이 나오는 거가 이제 수요를 완전히 잠식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들은 가격이 바로바로 이렇게 하락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공사나 은행처럼 이렇게 신용도가 높은 데는 돈 빌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곳은 정말 나도 좀 빌려야 되는데 그러고 있을 상황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이거를 부동산에 대입해 보면 이제 뭐 상급지, 소위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물량이 많아지면 아 나도 좀 팔아야 되는데 근데 안 팔린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예, 그렇죠. 저거를 뭐 저쪽으로 먼저 유동성이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썰물이 올 때의 비율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썰물의 비율을 많이 하잖아요. 썰물이 그렇죠. 오면 누가 옷을 안 입고 수영하고 있는지 밝혀진다. 그러니까 네. 이제 좋은 애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애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양극화의 논리로 연결되는 거죠. 이제 금리가 올라가도 또 양극화 뭐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근데 심지어 그런 좋은 애도 공사나 은행채도 저 당시에 금리를 계속 높이면서 발행을 해야 됐듯이 그 기간에는 상급지도 역시 그렇죠. 뭐 좀 가격이 힘들다는 거지. 예, 역시 힘들기는 또 마찬가지다라는 거고. 단순히 우리가 입주 물량만 가지고 가격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게 최근 네. 5년간의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거든요. 아하. 지역별로 보시면 서울이 2020년과 2021년에 입주 물량이 장기 평균 대비 많았네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기억하시다시피 저 당시 전세가와 집값은 상당히 올랐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2022년은 그 앞서 2년보다 꽤 적은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기억하다시피 전세가와 집값 모두 상당히 많이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 기준금리와 함께 보시면 2020년과 21년은 금리를 낮추고 초저금리가 지속됐던 시기. 저 때는 입주 물량이 저렇게 많아도 집값과 전세가가 올랐다. 반면에 2022년 이후로 금리를 막 올렸더니 입주 물량이 적어도 전세가 집값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의 변화,
금리의 레벨 그것과 공급을 같이 봐야 되지. 그냥 공급만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급의 어떤 허하실 부분을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짚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8년부터 2013년은 이제 약세장이었거든요. 네. 약세장 당시 때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시면 계속해서 꾸준히 하락을 줄어들었고요. 예, 그리고 절대적인 양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반면에 2014년 이후 상승장 때는 입주 물량이 저렇게나 많이 2016, 17, 18 추세적으로 저렇게나 늘었는데도 아파트 가격은 이제 계속 불타는 수요에 의해서 오히려 더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의 공급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표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원이라기보다는 결과에 가깝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죠. 그 부동산 네. 회사 이게 건설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딱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 이런 느낌이긴 맞습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급을 하냐 이런 얘기고 팔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그때 이제 내놔야지 팔리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사들 브랜드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인데 집값이 낮았던 2011년에서 2014년은 분양을 아예 안 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적고 그리고 2015년 이후부터는 야 이제 뭐 빚내서 집사라고도 하고 그쵸. 부동산 풍이 오니까 분양을 그때부터 막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늘었고 네. 서울의 아파트가 매매 수요가 많을 때는 월 한 1만 건 넘게도 거래가 되는데 작년 가을처럼 수요가 죽어버리면 월 1천 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네. 이거는 어떤 투자 자산, 그러니까 투자가 활발하냐 아니냐 뭐 이거로 봐야지 그거가 공급에 따라서 막 수요가 달라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주식시장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네. 이게 그 IPO. IPO가 이제 공급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네, IPO, 뭐, LG 에너지 솔루션 마지막, 그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시장 분위기 좋을 때는 IPO를 해도 좋아요. 그렇죠. 근데, 네. 시장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럼 IPO가 없습니다. 작년에 IPO가 없어, 아예.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거죠. 네. IPO를 하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시장이 안 좋아서 내가 나가봐야 좋은 값을 인정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IPO가 없으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호재 주가가 오른다.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때 IPO를 많이 하고 IPO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주식시장이 좋으면 그게 다 소화가 되는 거고 네. 무엇이 먼저 시작된 원인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제 좋은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도권 말고 그냥 서울만 놓고 봤을 때도 역시 네. 결과가 다르지가 않거든요. 즉 여기 검은색 선은 서울시의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 네. 집값이 약세였던 2008년부터 2013년이 확실히 좀 입주 물량이 적었고요. 전체로 봐도 그 뒤가 오히려 좀 더 많은 늘어난 양상이고 그리고 이거를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입주 물량만 따로 발라봐도 역시 네. 저 기간이 그런 상급지 입주 물량도 더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좀 지적해야 될 포인트는 2008년에 보시면 저 잠실 엘리트 거의 1.8만 세대가 확 한꺼번에 입주를 네. 했었고 그 이듬해에도 반포 레미안자의 6천 세대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한꺼번에 좀 입주 물량이 많아서 당시에 전세가를 굉장히 언더슈팅 하면서 서울의 집값에 좀 부담을 주는 요인이 이게 좀 했거든요. 역사적인 것처럼 보이네요. 이게 이렇게만 봐도 잠실과 반포에 대규모 단지가 들어왔다는 게 상당히 좀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찌 보면 2008년 이후에 서울 아파트 시장의 약세에 저 입주 물량들, 그러니까 강남 3구의 입주 물량들은 어느 정도 기여를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훅 낮아짐으로써 갭 부담이 너무 커지고 그 자체가 이제 유동성 부담으로 그쵸. 작동을 하는 수요의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그럼 강남 3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어떤지를 과거로부터 이제 쭉 추세를 보여드리면요. 보여드리는 표는 이제 그 시기, 저 시기에 가장 이제 세대수가 많았던 아파트 순서대로 소팅을 한 자료거든요. 네.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뭐 이런 데에 좀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입주를 했고 네. 강남 3구는 도곡렉슬과 레이크팰리스 정도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었죠. 근데 그 뒤 약세장이라고 했던 2008년부터 2013년에는 설명드린 대로 잠실 엘리트 그리고 반포자이와 레미안 퍼스티지 이렇게 그 이전보다는 확실히 확연히 강남 3구에 질적으로 재고된 공급 물량이 굉장히 좀 늘었었다. 그러네요. 있고요. 딱 예. 봐도 2000년에서 2006년까지 하고 2008년에서 2013년까지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가까운 이제 상승장 우리가 아는 그 2014년부터 2019년에는 역시 그 전보다는 좀 강남 3구 특히 강남구는 뭐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정도밖에 네. 없고 그 외에는 송파구 정도였었는데 뭐 헬리오시티 외에는 막 그렇게 눈에 띄는
대단지 아파트는 잘 없죠. 그리고 그러네요. 헬리오시티가 입주했을 당시에는 전세가가 막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런 그래서 좀 침체를 좀 불러일으켰던 영향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2023년부터 앞으로 한 4, 5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 이게 강남 3구가 이렇게 있네요. 네, 음영 표시된 게 이제 강남 3구인데 보시다시피 지난 20년과 비교했을 때 제일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아직 분양을 안 한 곳들도 있어서 네. 조금씩 일정이 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밀리기보다는 5년 내에는 다들 나올 물량이고요.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이제 2024년으로 써 있는 저 개포 1단지 네. 저게 이제 올해 연말부터 입주를 할 건데 저희 한 6,700세대쯤 되니까 6,700세대요. 네, 저게 네. 좀 전세가에도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2025년 초에 저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이제 12,000세대가 입주를 하죠. 그러면 저는 저 정도 단지들이라면 헬리오시티 정도 때 겪었던 그런 현상들이 충분히 또 재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네. 그런 중간중간에 역시 반포나 다른 개포에도 3,000세대 급의 물량들은 계속 또 있네요. 나오고요. 예. 그러면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서울의 전세가가 막 급등하는 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네요. 당분간은 약간 좀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물량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근데 다 알고 있는데 요새는 분위기가 또 네. 어떻게 된 거니까 요새 분위기는 네. 또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막 사시고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언론이나 전문가분들께서 공급 얘기를 많이는 다루지만 실제로 그 공급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을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가령 대구 같은 데가 되게 많이 하락했었는데 네. 그때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대구나 인천은 입주물량이 너무 많다였는데 그러면 1, 2년 전에 당연히 입주물량이 많을 걸 알지만 그렇죠. 그때들 비싸게 계속 샀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고는 그냥 입주물량 많은 걸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고 건데 물론 저는 이제 앞서서도 이제 금리랑 엮어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입주물량이 나와도 금리가 매우 빠르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양상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많이 설명드렸듯이 금리가 확 낮아지면 물량 부담을 소화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이 보여주신 장표를 보니까 또 느낌이 오는 게 이게 확실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게 그만큼 집중돼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거는 아까 그 채권에 비유하실 때 이제 공사 채권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사고 싶어하는 집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뭘 팔아서 사든지 아니면 뭘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되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게 좀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러네요. 네.